안녕하세요.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북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시는 우리 북한의 정보통 장세율 대표님을 모시는 시간이지요. 장세율 대표님께서는 금강마을 펜션을 운영하고 계시고 겨레울 통일연대라는 그 민간 시민운동 단체를 이끄시면서 북한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름 휴가 기간에 금강마을 펜션 많이 이용해 주시면 우리 장 대표님께서 이 북한의 자유화,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애청자들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폭염에 그리고 이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펜션에 손님 먼저? 예, 이게 여름철이니까 그래도 주말에는 좀 차는. 그래서 그런지 장 대표님 얼굴이 조금 좋아지셨어요. 아, 그랬죠. 아, 예. 그래도 호응이 좋던데요. 아, 그래요. 아유, 예. 감사하지요. 뭐 저희 탈북민들이 열심히 꾸리긴 했지만 뭐 이제 뭐 고가로 이제 하지는 못했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는 하니까 예. 마음 놓고 와서 즐기셔도 될 예. 겁니다. 그 장 대표님 예. 지금 그 대북 제재 특히 그 북한의 정제유 문제 때문에 네. 그리고 북한의 북한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등급을 시켜서 네. 대한민국에 이제 그 밀 입국을 시킨 거죠. 네,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뭐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네. 예, 요즘은 그런 어떻게 좀 그런 행동이 좀 자제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저도 지금 타켓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경북도 소식통도를 통해서 이게 북노 사이에 진행이 되는 어떤 이제 밀수 현장을 이걸 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이제 총 집중을 해서 부탁도 많이 하고 네. 손을 많이 놨어요. 그런데 한경북도 청진의 그 서황, 동항, 오항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 그러니까 청진항이. 네, 예, 청진항이 세 개로 되어 있거든요. 세 개로 되어. 네, 서항, 동항. 동항, 오항이라고. 오항. 네, 중간에 오항이 있는데 여기는 기본 물고기. 예, 뭐. 어선들이 정박을 하는 데고요. 그리고 서항하고 동항이 무역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항에 다니는 그 친구 동생이죠. 지금 예. 여기 와 있는 예, 예. 그 동생이 왔어요. 그저께 와서 이제 좀 돈 좀 받아가지고 또 뭐 형한테 그저 오면은 그저 돈 소리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예. 아이 이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온 마냥 뭐 이래서 뭐 대체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두루는 못 가고 이게 서항 근로자예요, 얘가.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그 서항에서 근무하는 이제 노동자인데 이 친구가 7월 30일이에요. 7월 30날. 예. 예. 30날에 아이 뭐 몽땅 그저 오전에 하고 오후에 다 퇴근을 시켰답니다. 몽땅 그 종업원들. 몇 시에?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에 근무를 하고 오후 시간이면은 장 시간이 아닌데. 그렇죠. 미리. 예, 미리 다 퇴근을 시켰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래서 제 시간에 출근을 해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자기네는 그저 뭐 퇴근을 하라니까 으쌰으쌰하고 나갔죠. 예? 이제 나갔는데 그 서왕 그쪽에 지금 배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퇴근을 시키고 배를 들이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네. 저녁 시간부터 이제 뭐 배가 그 이제 들어와서 이 했는데 그쪽에 현재 뚫고 난 사람들이 무장 보위대, 항을 지키는 무장 보위대, 그리고 통검 세관입니다. 예, 통검 그리고 국경 경비대. 예, 그리고 이런 뭐 당위원회에서 조직을 한 그런 이제 군로 인력만 당원들로 이제 구성이 된 이런
근로 인력만 내놓고 나머지 성원들은 고개가 얘네가 너희 종업원이 얼마쯤 되냐 하니까 한 6천이 된다네요. 엄청 커요. 네, 엄청 크지.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기타 모든 뭐 부두 관리라든가 뭐 이제 이 항만 관리 그리고 고개 뭐 가공 공장으로부터 해서 네, 모든 그거는 다 지금 일단 퇴근을 시켰는데 이 친구 말로는 연휴가 딱 연휴배가 들어왔던 것 같다. 근데 아. 일단 이 친구도 두루가 못 봤으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정제유죠. 정제유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무장보일에 아는 친구 보고 야 너 그 뭘 두루였던지를 아냐 하니까 그래요. 아니 뭐 계속 두루 돈 배 들어오는데 아이 그 뭐 이게 소개배 같더라. 그래서 그렇게만 간접적으로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이 TV를 통해서 7월 30일이라고 했으니까 네. 7월 30일 위성사진을 좀 확인을 해서 소항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소항에 들어가려면요. 아, 그게 소항에서 그 안내선이 나갑니다. 그 안내선이 나가서 그 무역배를 큰 이제 무역배를 일정 기간 한 5마일 해협에서부터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심에 따라서 그리면 그 뒤를 따라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일정 부분에 들어오면 또 시동을 끄고 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배가 엄청 그 견인배가 작지만 안내선이 엄청 이게 마력수는 커요. 그래서 이게 추진기를 돌리면은 겉짝에 강 기술계 무슨 이렇게 어머리어 모여 있으니까 추진기를 일단 세우고요. 큰 배는 꿀려서 들어와서 그 서항에 입항하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어떤 배가 들어왔고 그렇겠네요. 그 배의 항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정제율을 밀수를 하는 것 같다. 예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이 정제율을 누가 이렇게 계속 보장을 해주는지 그럼요. 이것도 좀 많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아주 이게 이 안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아주 확실한. 그렇죠. 분명 주민들 속에 이게 뭐 북한식으로 빨대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거기도 이게 예, 한국의 탈북민들이나 뭐 이제 어떤 해외하고 연계하는 정보선이 있다고 생각을 항상 해요. 북한은 요즘에 더군다나 지금 많이 긴장돼 있잖아요. 제재 구멍에 관해서 이제 해외 알려지면은 자기네가 또 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조기 퇴근을 시킨 다음에 그렇죠. 이 일부 특별 인력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정제율을 예, 밀수입을 한 것 같다는 예, 그렇죠. 이런 그 내용입니다. 그 지금 상당히 지금 한국이 더워요. 예. 요즘에 그 열사병으로 그 뭐 사망하는 사람도 한국에도 있어요. 그렇죠? 야, 그게 또 이게 사실 그 한경도에 그 있는 친구들하고 항상 전화를 해보면은 야, 그거 더워서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었어요. 그래요. 예, 남조선이 네. 항상 이게 남쪽 지역이고 이제 덥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은 낮에는 좀 덥다가도 제가 한경대에서 살아서 잘 아는데 딱 반팔을 입을 시기가 보름밖에 안 됩니다. 예,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아이 뭐 올해는 북한도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니까 저 해령 굿자기는 그 이번에 만났던 친구는 그 해령 그 종합식료에 다니는 친구인데 예. 종합식료 이제 지배인 당비서가 다 집에서 냉장고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종업원들을 일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열을 박사님 발열 거기 열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해령술이랑 백살구술이랑 만드는데 당초에 도와서 일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선풍기 이게 지붕에 원래는 선풍기만 있고 뭐 에어컨 같은 거는 없으니까 이게 막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막 기능공 그게 약간 나이 드신 어르신은 뭐 사망되고 그러니까 예, 이런 사고가 나면서 막 지시가 내린 거예요. 당의원에다가 너희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근로 환경 좀 보장을 해줘라. 아니 국가에서 안 되지고 너희끼리 알아서 지금 하락을 하니까 뭐 할 수 없죠. 뭐 일은 시켜야 되지. 종업원들이 다 열사병으로 붓고 나면 뭐 어떻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냉장고들을 다 이제 간부들 보고 이제 호소를 해가지고 그 이제
냉장고 하긴 집에 있어봐야 주민용 전기를 요즘에 안 주거든요, 아야. 그러니까 공장들에만 지금 주고, 공장들에 그 냉장고를 쫙 한 줄로 세워놓고, 그 국동실에다가 몽땅 이렇게 물, 페트병에다 물을 내가지고 얼군 거예요. 얼구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음료수들을 넣고, 그래서 이제 그거, 진짜 그 아주머니도 뭐 얘기를 하는 게 자기 그, 저 뭐야, 남편은 세대주는 선반 같은 거를 한대요. 근데 이 더워가지고 이런 그 페트병에다가 얼음 땅땅 얹고 이게 가슴에다 넣고 소리 선반 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래도 좀 시원한 게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야, 너무 이게 국가 국일에서 저게 뭐 어떻게 또. 그거 안 좋죠.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막 그저 몸에다가 그저 스프링 바람이 그 스프링 안 하게다가 그저 막 이게 이 얼음 덩어리를 넣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너무 그 부위가 너무 차져서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북한도 지금 방학이에요, 애들. 네. 근데 지금 애들 아야 방학 만세라고 나갔죠, 일단은. 근데 아, 그 이게 북한의 소학교는 빼고요. 예, 이제 그 초급 중학교하고 고급 중학교가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아, 방학 간 과제가 뭘로 떨어졌는가 하면 농장에 가서 아, 이런 그 가물마귀 전투에 참가했다는 참가증을 해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마 이게 부모님들이 아니 이 대학별에 나가서 이게 진짜 그 밭에 나가서 물을 준다는 게 이게 또 물이라는 게 거리가 엄청 멀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주고 이런 이게 빵깡돌 비닐통. 비닐통들 이제 가가지고 도급제로 주니까 너 요거 뭐 다섯 줄은 너가 물 줘라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가서 호미로 다 팝니다. 이제 뭐 그 옥수수가 있구나 하면은 이게 너무너무 이제 가물어서 마가에 행패없답니다. 그거를 지금 뭐 가서 하라고 했으니까 또 이게 북한은 콩 농사를 엄청 짓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따가운지 감자, 함경도가 감자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도 양강도보다는 못하지만 이 감자가 다 말라 죽는데요. 그러니까 감자가 거기선 주식량 이제 옥수수는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죠. 8.15는 이제 뭐 마무리 되니까 옥수수하고 이제 뭐 감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 밭곡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좀 빽이 있으면 농장의 작업반장이나 분조장한테 돈을 좀 거이고 그 확인증을 만들어 오느니 그런 일이 좀 있고요. 근데 참 좀 아 그 7월 말쯤에 정확히 강을 넘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북한에서도 진짜 뭐 아열대 기후로 막 아우성 칠 때 일단 탈북한 여자가 하나 있는데 지금 태국 이민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그래요? 예. 예. 전화를 했는데 그 동생이 그 이제 여자 동생이 저 남동구 이게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사시는데 계속 이제 제 손을 통해서 돈도 보내고 뭐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언니를 보고 계속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언니가 그 해산 시장 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인데 뭐 이게 중국 쪽 이제 뭐 밀수 쪽으로 많이 했죠. 공산품 받아서 이제 팔고 이런 걸 했는데 뭐 대북 제재 때문에 지금 장사도 시원치 않고 실제 팔로 나온 사람들은 많은데 싸는 사람은 없대요 요즘에. 그러니까 집에서 그저 내올 수 있는 건 다 팔겠다고 지금 하는데 아 완전히 그 시장도 많이 지금 얼어붙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아이, 그래도 그렇게 뭐, 아, 그 세계 앉아서 뭐 사회주의 지킬 새 하더만 어떻게 넘어왔냐, 이래 하니까. 예. 예. 에어컨이 그리 와서 왔다. 예? 에어컨 때문에? 예. 그 동생이 계속 이제 전화를 하면서, 그 언니,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와, 이게 한국에는 그렇게 더워하다 하니까 그 언니도, 야, 거기 이 남쪽 나라는 덥지 않냐, 막 이러면서 해서 여기는 에어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 온도 낮추고 싶은 대로 낮추고 이린다. 여름에도 이제 춥게 살 수도 있고 이제 이 자랑을 엄청 했대요. 그래서 우리처럼 뿡 같은 소리를 좀 하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특히나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이제 그런 거 뭐 에어컨에 관한 이런 뭐 홍보는 크게 못 하다가 이번에 들어와서 지금 태국 난민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에어컨이 있대요, 거기가. 아, 네, 그러면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한참 웃었는데 옛날에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봤는데 요즘은 시원한 남쪽 그렇죠, 나라를 찾아봐야 되네. 네. 그 여자 말로도 야, 이게 양강도도 장난이 아니래요. 해산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압록강가에 그 원래 그 경비대에서 국경경비대에서 9시부터 오픈을 했거든요. 네. 강변을. 그런데 이제는 해가 빨리 뜨잖아요.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강변에 나가서 숱한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느라고 강 오픈을 한 시간을 기다리고 막 이래 하니까 중국에서 계속 사진 찍는 거예요. 사람들이 쫙 있어서 강변에 접근도 못하고 막 이러는 걸 찍으니까 이게 좀 자기네도 창피하잖아요. 시간을 땡겨가지고 7시에 일단 오픈을 했다가 이제 오후 5시면 철수시키는 이제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요. 강물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여자도 그때 쭈뽀쭈 뽑고 막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빨래도 다 거기서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면서 그 여자가 야 아니 이게 뭐 재고장에 있는 강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뭐 좀 시간 좀 땡기는 아, 이런 좀 조치도 좀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지금 요즘에 그 한국은 보면 여성들이 이렇게 그 중절 아니 뭐 그건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거 예, 예, 예 맞아요 이 뭐야 이런 그 창이 기권 이런 그런 뭐라 그러지 남자들은 중절모고 이게 뭐 이렇게 그 모자 있잖아요 예.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저희 남자들은 그 이게 뭐 이게 태국 모자, 뭐 베트남 모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이. 그러니까 베트남 군모들이 이렇게 둥근형이거든요. 원래 에이. 뜨거운 지방이니까 그 짝에는 열대 지방이잖아요. 에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짝에 아 우리 중절모 비슷한데 그 아, 그 베트남 모자는 유명해요. 삼각형처럼 생겨가지고 약간 우산 비슷하기도 하고 이 챙이 그렇죠. 이시다매요. 예. 그런데 지금 아예 북한에서 제일 불티나게 팔리는 게 그 구모자거든요. 이 둥근 이 아, 이게, 햇빛깔이 이게 둥근 모하고 예, 양산. 그저 양강도 양산. 중국에 있는 애들도요. 야들은 뭐 집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무슨 뭐 더위 쫓느라고 압록강에 들어가겠습니까? 멍따고 한 짐씩 지고 양산하고 이 모자를 가지고 나온대요. 아이야 뭐 그거 파느라고 한데 아니 이게 뜨거워서 뭐 근데 그 모자 같은 거, 양산 같은 거는 싸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 이민피역에 손에다가 이제 지구설이 이게 수영을 하다가 그걸 만막 그 해가지고 그것도 싼데 막 밀수. 아 밀수로 사는구나. 예. 그러니까 그렇게 덥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중국, 그러니까 그 국경경비대나 뭐나 이제 이런 사람들도 아이 이게 군모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엄청 더워요. 덥지, 제가 군복무를 해봐서 아는데요. 상처 좁잖아. 예. 그니까 얘네들도 그 군모 딱 입소병, 보초병만 내놓고 나머지는 뭐 부업도 해야 되고 여름이니까. 그러니까 군모자를 다 쓰고 한다는 게 있어. 중국에서 이제 넘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수영 나간 사람들이 지금 이게 소소한 그런 밀수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다. 아, 우리 국어 좀 북한에다가 후원 좀 보내면 좋겠다. 좋죠. 이게 그 해산 씨 그 아주머니도 말하는 게 해산시내에게 쭉 다녀보면은 거의 다 이제 양산 쓰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모자를 쓰다라니까 아. 나라 풍경이 달라졌다고. 도시 시내가 달라졌다고. 야, 그거는 좀 이게 체형이 넓은 모자.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후원할 필요가 있겠네. 그럼요. 에어컨이 없으니까. 왜 또 에어컨이 설사 있다고 그래도 저희 청진에도 뭐 이제 도당국 간부들이나 뭐나 좀 에어컨을 씁니다. 그러니까 특별 지역에는 전기를 좀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반 주민들은 이 에어컨이라는 이 이름도 모르거든요. 에어컨이란 모르지. 네, 그러니까 와요. 있어도 그 뭐 전기가 없으면. 그럼요. 전기 지금 주민용 전기는 뭐 다 자르고 수력 발전소가 엄청 서도수. 서도수. 네, 서도수가 지금 40% 가량 나온답니다. 40% 가량 나온다고. 아 그렇군요. 아이고 또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소식,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장세열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런 정보들을 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금강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금강마을 펜션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자유만만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만만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자유지성인들이 또 자유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11일 날 12시에 저희 자유통일 칼리지에서 그 그렉 슈칼라트라고 하는 그 루마니아 출신의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루마니아에서 니콜라이 차우시스쿠가 광장에서 그 군중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졌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특강을 들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독재자를 끌어내려야 되고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많은 그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수강생 제한이 따로 없으니까 많이 그 신청해서 같이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앞날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8월 11일 오후 12시가 12시에 그 서대문교회 507호실에서 특강이 있습니다.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원은 자유통일문화원 전화번호 733-9905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직원께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우리 장세열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